우리는 승무를 가리켜 우리 춤의 백미라 일컫는다. 우리 민속춤의 대표적 춤사위를 집대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멋과 흥이 잘 조화되고 다듬어져 미학적으로 가장 승화된 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무에는 여러 가지 지방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기형의 한영숙류와 호남형의 이매박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름 그대로 승무라면 승려들의 춤이라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승무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승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을 보면 세존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 천사세계 채화를 내리니 가섭이 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춤을 추었다고 하며 후세 승려들도 이를 모방하여 춤추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불교 의식무 중에서 나비춤, 바라춤, 법고 등은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신업공양으로서 승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업공양이란 합장, 순회, 전진, 후퇴 등의 움직임을 염불에 따라 율동하는 것이며 이 율동은 불교 의식무로서의 승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큰 스님 밑에서 수도하는 상좌 중이 스승이 하는 기거 범절과 독경설법의 모습을 흉내내는 동작에서 승무가 유래하였다는 얘기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에 밀린 불교는 점차 기복불교로 접어들었고 염불과 범패, 작법 등 시각과 청각을 통한 포교의 형편으로 삼게 됐고 이에 승려의 춤이 발달하면서 대중화하기에 이른다. 춤은 승려가 하는 필수 과목이 됐고 이때부터 중질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중질이란 염불, 범패, 무용 등으로 의식을 행하는 일을 말하며 바깥찹이라고 하는 참으로 떠들썩한 야단법석에 제의식을 행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운수승의 탁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승무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렇듯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 정신과 춤사위의 구성을 살펴볼 때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적 삶의 몸짓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권력이 세워지고 오랜 형성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정립된 민속춤이다. 즉 고대 원시 예술 형태의 토착 신앙이 밑받침되면서 무속, 유교, 도교 등 신앙의 형태가 곁들여지고 마침내 불교의 색채를 띈 춤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승무는 그 발달 과정에서 여러 무용가들에게 전해져 자신의 법통대로 그리고 자기류의 승무를 추구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계보적 특징을 지닌 명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이대저와 같은 명인들이 나와 승무를 예술 무용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기여해왔다. 중요 무형 문화재 27호 승무기능 보유자 이매방의 춤은 그의 스승 이대조에 의해 전승되어 온 호남형이고 이예조의 춤은 한성준으로부터 한영숙으로 전승돼 내려온 경기 충청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중심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춤의 대가인 한성준홍이 조선조 말에 승무를 정립하셔서 그의 손녀 한영숙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째 이어받아 승무가 3대의 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거죠. 한영숙 류의 승무 기능 보유자 이예주. 1947년 10월 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스승 한영숙으로부터 승무를 이수받았고 명무 한영숙은 또 우리 춤의 대가였으며 오늘의 우리 춤이 있게 한 친할아버지인 한성준으로부터 춤을 물려받았다. 직지사 은선남. 이예주는 벽사 한영숙의 유가족들과 함께 스승의 영전에 분향하고 해마다 추모제를 올린다. 이예주가 정식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국립국악원에서 승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였다.
어려서부터 재능을 나타낸 이예주는 각종 상을 휩쓰는가 하면 서울대학교 4학년 때에는 문공부 주최 신인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69년 여름 대학원에 입학한 이예주가 명무 한영숙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한영숙 승무 강습회에 참가하면서부터였고 한영숙은 이예주를 수제자로 발탁하였다. 1970년 겨울 한영숙의 승무를 본격적으로 전수받기 시작해 이수자의 자격을 받게 된 것은 서울대 국문학과에 편입해 본격적으로 우리 춤의 이론에 대하여 탐구하기 시작할 때이다. 따라서 한영숙은 이예주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예주는 또 스승인 한영숙의 친할아버지요. 충남 홍성이 낳은 명무 한성준의 영전에 분향하고 추모제를 올린다. 올해도 역시 한성준 춤 조명을 위해 기념예술제와 학술제를 마련하였다. 한영숙류 승무의 기능보유자 이예주. 현재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춤을 교수하고 있다. 1학년에게는 무용의 기본과 살풀이 춤을, 2학년에게는 승무의 이음불 타령과장, 3학년에게는 굿거리 과장을 가르치고 있다. 승무는 우리나라 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고 전평이 있는 춤입니다. 그런데 이 승무의 아름다움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복, 춤, 옷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춤, 동작이 장삼놀음이 아름답습니다. 이 장삼놀음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북놀이, 북을 치는 가락이 아주 대단히 그 예술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무에 도입을 할 수 있는 이음불 과장이다. 음악은 삼현육각의 느린 육박자 이음불 장단이다. 이 이음불 장단은 승무의 전 과장 중에서 시간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춤 역시 느리고 무게가 있으며 오랫동안 한 발로 중심을 잡아서 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인내와 절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춤 사위의 질량 확대가 크며 공간 구성미가 우아하며 장엄하고 엄숙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마치 살풀이 춤에서의 한을 품은 것과도 같고 득도에 들기 위한 고뇌의 몸부림이기도 하며 때로는 절제하여 수도하는 수련의 장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무에 초된 춤 사위는 살풀이 춤에서와 같이 맺힌 것을 풀어주는 삶을 위한 한의 풀이다. 이 연불 과정이야말로 승무에서 가장 어렵고 또 백미라 할 수 있다.
이 잦은 연불 과정으로 넘어올 때는 북을 쳐서 넘김체 역할을 한다. 직선적이지 않고 내면적이며 다소곳한 정감이 배어나는 실로 우리만의 심성 표출이며 표현 미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타령 과정의 춤사위는 연불 과정에서의 느리고 끈끈하며 내연기적 표출에 비하여 동적이며 활달하다. 그러면서도 춤사위가 도에 지나치지 않는 절제와 즉흥성을 살려야 그래서 타령 춤의 아름다움이 살아난다.
목걸이 과장 역시 맛과 기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다룡춤에서 다소 흥겹고 들뜬 듯한 마음의 동요를 넘긴 채 이제 착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춤사위는 마디의 꺾음새와 디딤새 그리고 고갯짓이 능란한 즉흥성과 함께 춤의 맛을 한층 더한다. 이 국거리 과장이야말로 정중동의 배합이 가장 적절하며 춤의 맛과 멋을 고고하게 표출하며 춤의 정점을 이룬다.
손가락으로 북을 두드리며 잦아드는 법고 과장이다. 가락에서 일순간 당악가락으로 휘몰아주며 몰아붙이는 이 과장이야말로 숨을 죽이게 하는 희열과 흥분의 장이다.
마지막 굿거리 과장이다. 한용숙류의 승무는 그 동작이 이매방류에 비해서 우아하고 섬세하며 내면성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 까지 한 이해주의 승무는 아쉬움의 여운을 남긴 채 끝난다. 명무 이매방.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호남형 승무의 대가라 일컫는다. 1927년 5월 5일 전남 목포가 그의 출생지이다. 7살 되던 해 권본에서 춤을 가르치던 이대조로부터 승무와 살풀이 춤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가락의 이름남 손씨 박영구로부터 북가락의 기교를 익혔다. 힘있고 풍요로운 북노름이 특징인 이매방류의 승무는 그렇게 시작됐다. 목포에서 공고에 다니던 그가 처음 무대에 서게 된 것은 목포역 앞 가설 무대에서 열린 명인 명창 대회였다. 승무로 막을 올려 소리, 춤, 농악, 줄타기로 이어졌다. 제가 그 이대조 선생이라고 집안 또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성준 씨, 서울 같으면 한성준 씨하고 다 동기 동창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한성준 씨가 목포 공연 왔을 때 그 장고 요새 같은 고수지요. 그때는 고수라고 안 하고 레코드 판에는 주로 장고라고 그랬죠. 한 선생 내려오시니까 이 성준아 이놈아 너는 서울 가서 그때는 경성이라고 그랬죠. 경성 가서 너는 출세했다 이놈아. 옷도 제일 좋은 고가를 입고 그래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갔는데 제가 벌써 70이 넘었군요. 그는 23살 때부터 군산에서 무역연구소를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다시 서울로 옮겨다니며 무역연구소를 하였다. 참으로 순탄치 않은 고달픈 인생살이었다. 그런 가운데 잠시도 춤을 떠나지 않았고 무수한 제자들은 이제 제각기 이 땅의 무용계를 이끌어가는 제목들이 됐다. 이매방 승무는 우리나라 그 여러 춤들 중에서도 특히 그 장삼자락이 피날리는 그 뿌림 사이가 대단히 활달하고 장중함을 보여주는 춤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에 있어서의 그 극적 구성인 그 기승전결의 그 모티브가 대단히 확연하고 그 발달된 것이죠.
바꾼 이매방. 그는 숙명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난 천부적인 춤꾼이다. 그에게는 머리에서 손끝, 발끝까지 춤에 대한 열정과 기로 충만해 있다. 명무 이매망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 속에 몸을 내맡기고 거기에 흠뻑 잠겨 있음이 분명하다. 어수룩한 듯 소박하기까지 한 이매방의 춤. 그의 춤에는 세상사를 달관한 느긋한 마음의 여유와 일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함이 자리 잡고 있다. 이매방의 승무는 한영숙류의 춤사위보다 변화가 적으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북가락의 강도는 높기 때문에
절정과의 편차가 크고 급경사의 고조를 띈다. 공통적 춤사위는 두 춤 모두 뿌림 사위가 무거우면서 움직임은 크고 한영숙 류는 정적인 반면 임해방의 승무는 동적인 특색을 지닌다. 다시 말해 한영숙 류의 춤이 섬세하여 내면성이 강하다면 임해방 류는 그 움직임이 텁텁하고 고소하며 춤사위가 활달하다 할 것이다. 승부의 춤사위는 원을 이루는 선이 대부분으로 정중동의 높은 경지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 춤은 동작이나 육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정신세계에 닿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내방류의 승무에는 북놀이의 가락이 다양하고 신명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신명이 나면 춤은 발짓 손짓이 절로 나며 춤은 신바람을 타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명을 타고난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 춤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춤은 이 땅의 흙과 바람과 물의 넋이다. 서구화, 현대화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시들거나 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우리 선조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